아 씨발 설마. 아 존나 자동완성 씨. 야야야 존남이야 빨리 취소해. 아 잠깐만. 아. 아. 늙었잖아. 아 어떡하냐고. 야야 존남이야. 야. 아 존나 강남이 씨. 아 존나 쿨하게 씹어놓고 개벅지가 뭐냐 씨. 야 닥쳐.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물어봐. 뭘? 네 썸남. 아니 걔랑 그 전 여친 그 다시 사귀는 거지 물어보라고. 물어보면 맞으면 많은 거고 아니면 잘 될지 말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지. 야 원래 연애는 그렇게 처음에 티를 팍팍 내줘야 시작이 되는 거라고. 존나 이하림 너랑 안 어울리게 왜 그러냐? 치, 존나 아는 척은. 야 그리고 그 개복치 그것 좀 은근 귀여웠어. 너 진짜 X. 여보세요?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시대요? 그럼 다음 주에 온다는 거죠? 네, 안 그래도 지금 회식하기로 했어요. 제가 말할게요. 네. 나 들어왔어. 응. 나도 다 왔어. 여보세요. 아까 그거 잘못 보낸 거야. 야, 어떻게 잘못 눌러? 개복치가 나온. 아 그리고 그때 약속 취소했으니까 밥 사. 그래. 언제 먹을래? 오늘. 오늘? 어. 지금 바로. 와, 넌 고기도 잘 굽는다. 직원인 줄? 했었어. 고깃집 알바. 헐, 진짜? 막 던진 건데, 대박. 먹어. 이건 먹어도 되겠다. 잘 먹겠습니다. 헐, 완전 맛있어. 여기 괜찮다. 이제 여기로 와야겠어. 아, 너 근데 이제 강산이 안 만나기로 했다며. 어. 안 만난다기보다는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. 소개시켜달라고 난리쳐놓고 좀 민망하네. 네, 민망할 거 뭐 있어.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. 근데 어떻게 알았어? 어제 알바할 때 강산이가 얘기해 주더라고. 별 얘기는 안 했고. 나 반찬 좀 더 가져올게. 어? 푸르마. 어? 바다 선배. 선배도 고기 먹으러 오셨어요? 응. 애 요즘 우리 자주 본다. 너 누구랑 왔어? 어, 엄마 둘이 왔어? 아 저희 회식이요 회식. 선배는 누구랑 오셨어요? 나는 아 안녕하세요 언니. 아 네 그럼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먹어. 네. 여기 맛집인가 보다. 쟤네도 회식 갔다는 거. 아. 야, 근데 그거 다 먹게? 응. 네가 다 먹을 건데? 야, 쫄면 안 돼. 이렇게 세 판은 더 먹어야 돼. 여긴 그래야 뽕을 뽑아. 야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냐? 좀 미안하게.
아, 내가 그날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진짜 미안해. 대신에 내가 고깃집 알바생 수준을 아주 끝장나게 구워줄게. 배 터지게 먹고 가. 뒤에도 풀로 내가 쏜다. 다 구워졌다. 먹어. 그래, 일단 먹자. 너도 먹어. 어, 이거 내가 보고 싶어하던 전시. 그림 좋더라. 야, 김바다. 응? 너 전 여친이랑 다시 만나? 야, 염세.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? 만나는 사람? 응, 뭐 나처럼 소개팅 같은 거나. 소개팅? 굳이? 쓸데없이 돈 낭비, 시간 낭비하는 거 아깝잖아. 와, 예상은 했지만 진짜 너답다. 그럼 너 여태까지 연애 한 번도 한 적 없어? 모쏠이야? 그건 아니고. 그럼? 몇 번 했었어. 길게 가진 못했지만. 뭐 어쨌든 하긴 했다는 거네? 다행이다. 뭐가? 아니야. 야, 고기 다 익었다. 먹자. 아, 맞다. 정푸름. 응? 새 알바생 구해졌다. 어? 너 이제 알바 안 나와도 된다고. 야야, 미련은 무슨. 연말에 서울 왔다고 해서 잠깐 만난 거야. 아, 그래? 솔직히 말하면 걔가 잠깐 만나자고 할 땐 살짝 흔들린 거 인정. 근데 막상 보니까 애틋하거나 반갑기보단 오히려 후련하더라고. 나 이제 미련 없구나 싶어가지고. 이제 애들이 뭐 이별 후유증이니 삽질 흑역사니 놀려도 이제 존나 당당해. 그러냐? 잘 됐네. 아, 근데 좀 민망하네. 약속 취소해놓고 전 여친이 있는 거 딱 보이고. 됐어. 야, 너 근데 그때 산 폰케이스는? 아, 그거 일주일도 안 돼서 깨졌어. 새가 진짜 떨궈가지고. 아, 그 진짜 호주랑 딱 어울리는데. 다시 살까? 난 그 폰케 추천. 걔가 딱 호주 느낌이었거든. 그치, 역시 딱 너가 보는 눈이 있어. 출국 전에 얼른 가서 사야겠다. 아, 근데 호주는 얼마나 있다가 와? 한 1, 2주? 저기 염세, 나 알바 계속 할까? 왜?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었어? 강산이랑도 이제 안 만나기로 했다며. 아, 그치. 그것 때문에 들어왔긴 한데.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내보내달라고 난리더니. 그치. 어, 그 말도 내가 했긴 했는데 계속해도 괜찮겠다 싶어서. 너는? 뭐가? 나 나가면 너도 섭섭하고 그렇지 않겠어? 뭐? 그치? 너도 막 섭섭하고 아쉽고 그렇지? 새 알바보단 네가 있는 게 더 좋긴 하지.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귀찮고. 그럼 나 알바 계속 할래. 너가 사장님한테 말 좀 잘 전해주라. 그래. 아, 배부르다.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아니, 알바 가야 돼 이제. 아, 호프집? 알았어. 막판에 말도 없이 달리더니 체한 거 아니야? 아님 내가 너무 억지로 많이... 아니, 괜찮아. 그냥 집에 갈게. 약이라도 사 먹고 가. 너 지금 얼굴 안 좋아. 아니, 됐다고. 잘 가. 호주에서도 잘 지내고. 먼저 갈게.
제가 가는 길에 한번 살펴볼게요. 같은 방향이라. 그래. 부탁할게. 네. 부르마. 네. 너도 호주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. 네, 좋아요. 아, 맞다. 염세진. 바다 선배랑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. 내일 리필해서 보자, 우리. 알바 잘해. 하림아. 네? 괜찮아? 아, 네. 바다 선배가 엄청 걱정하던데. 너 체한 것 같다고. 괜찮아요. 그냥 좀 많이 먹어서 더부룩한 거예요. 아, 맛있어서 오바했구나? 네. 제가 좀 오바했나 봐요. 8개월이나? 응. 아, 간 김에 다 둘러보고 2학기 시작 전에 돌아오려고. 호주에서 8개월. 아, 내가 얼마나 가는지 말 안 했나? 아니 뭐, 나한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. 저기, 저기 탄다. 먹어. 집이 어느 쪽이세요? 아, 저는 리필 카페 근처요. 어? 저도 그쪽인데. 어, 가깝네요. 그럼 같이 가면. 네, 저 이쪽 마트 좀 들렸다가 돼가지고. 아, 저도 친구네 강아지 산책시키기로 했는데. 네, 그럼 다음에. 네, 그럼 다음에 봬요. 바다 선배랑 아무 사이 아니야? 아, 나는 바다 선배랑 너 요즘 자주 붙어 다니길래 잘 돼가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. 그런 거 아니에요. 언니야말로 썸 아니에요? 저 염세, 아니 세진 선배 누구랑 둘이서 밥 먹는 거 처음 보는데. 아, 아니야. 썸 아니고 회식. 근데 진짜야? 염세진 누구랑 둘이서 밥 먹은 적 별로 없어? 거의 없을걸요? 여자랑은 더더욱. 헐, 대박. 이거 무슨 의미야? 뭐야, 언니 진짜 관심 있나 보네요. 아, 그게 사실 나도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. 주변에서 먼저 눈치챌 만큼 티가 났나 봐. 언니는 잘 됐으면 좋겠다. 응? 언니랑 염세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걔가 가끔 싸가지는 없어도 좋은 사람이잖아요. 언니는 겉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. 응원할게요. 고마워, 하림아.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진짜 맛있는 거 쏠게. 지금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? 완전 좋아요. 아, 근데 그 두 사람 지금 좀 완전 어색하겠지? 염세 성격상 이미 튀었을 것 같은데. 아, 뽀삐야! 안 돼! 자, 이거 없는 김에 같이 먹었어. 뭘, 웬일이야? 고마워. 아, 그리고 정푸름. 응? 그 새로운 알바생 일단 모레부터 나오기로 했거든? 어, 왜? 사장님이 안 된대? 나 하지 말래? 그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네 얘기했더니 그냥 나보고 오픈주로 옮겨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알바생 오면 마감주 교육만 하고 나는 그냥 오픈주로 가려고. 나는 여기 그대로 있고? 응. 그럼 너랑 나랑 같이 일을 못한다는 거지? 뭐, 그치. 이제 난 카페에서 널 볼 일이 없는 거고? 같은 시간이 아니니까. 안 되는데. 응?
아니, 내가 알바 계속 하겠다고 한 거 그거 너 때문이었거든. 너 전 여친이랑 다시 만나? 약이라도 사 먹고 가. 너 지금 얼굴 안 좋아. 아니 됐다고. 잘 가. 호주에서도 잘 지내고. 뭐라고? 나도 좀 혼란스러웠거든? 여태 나는 꼭 내 이상형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고 너는 내 이상형이랑 거리가 엄청 멀어서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친한 언니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 이상형이랑 현실은 다른 거래. 나도 보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거 알거든? 근데 너 옮기고 나면 진짜 말할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말할게. 나도 좋아해, 염세진.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?